초당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비행교육 환경과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교통부 인가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인 교내 부설 콘도르 비행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실제 비행교육을 통해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계기안정, 다발안정, 조종교육증명 등을 취득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민항조종사, 공군 및 해군조종사, 항공 관련 국제 및 국내 공무원 등 항공 전문 분야로 진출하여 항공 운송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운항과가 당신의 꿈을 위한 날개를 활짝 펼쳐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당대학교는 다이아몬드 에어크래프트에서 제작한 D-40NG 항공기 10대와 D-42 1대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세 번째로 많은 단발 항공기를 소유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시뮬레이터로 비행 시작 전과 계기 비행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은 학교와 가까운 무안국제공항과 산이면 이착륙 전용 비행장에서 실시되고 있어서 타 교육기관 대비 효율성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부르타, 함께 배움, 독서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후배관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회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선후배관 쉽게 교류할 수 있어 보다 뛰어난 학습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저희 초당대학교 항공운항과는 다양한 항공사와 MOU 및 연계 과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과 산하협력을 맺고 있으며 그중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는 실제 항공사 부회장으로 바로 입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과정입니다. 또한 본교 비행교원인 콘도르 비행교원에서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 교관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교 항공운항과는 재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춰 항공사 연계 과정과 교관 과정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 조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통해 꿈을 향한 등불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입사한 졸업생 선배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실무에서 항공사가 원하는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학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과 교육으로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비행역학, 공중항법, 계기비행, 항공기상 등이 있으며 이는 실제 비행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비행교육 이전 확실한 교육을 통해 더 효율적인 비행교육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학교 부설 콘도르 비행교육원에서 비행실습을 받게 됩니다. 비행실습 교육으로는 첫째, 단독비행과 장거리 비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자가용 조종사 과정, 둘째,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계기비행 한정 과정, 셋째, 계기 장거리 야외 비행 기동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용 조종사 과정 등 과정별로 교육받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다발 엔진 교육 과정과 조종교육 증명 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운항과는 매년 비행교육 환경, 커리큘럼, 민항사회 연계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항공인력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비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학업, 건강 등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본분에 충실하여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초당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